예, 가파더 블랙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저희한테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열받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결국 또 오랜만에 해명 영상, 그때의 그 기억을,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이 온것 같은데요. 블랙홈을 운영한 지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 격투기 업계요. 들어와서 보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음 같아서 폭로하고 싶었는데 지금 더큰게 단체 운영이기 때문에 시간도 아까워서 에너지도 아까워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참아왔던 인내심을 터뜨려버렸어요. 바로 국대 선발전 프로듀션 3 때 저희 블랙컴뱃 컨텐츠 출연하셨던 방태현 씨인데요. 요번에 주라벨 TV에 나와서 그 주라벨 씨랑 같이 쌍방으로 저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거의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항상 친절하게 하고 뭐 착하게 하려는 것 같으니까 이 격투업계 사람들이 호구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을 안 한다고 저희가 캥기는 게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긴말할 거 없이 그냥 영상 보고 오세요. 이건 뭐 영상 보면 그냥 얘기가 될 겁니다. 보고 오시죠. 아, 이 새끼 얼굴 보니까 열받네. 죄송해. 그래. 이 새끼는 이 양아치 새끼야. 이거 개새끼. 블랙컴에 나갔었잖아. 눈깔이 봐, 이 새끼 이거 열받네. 아, 이 새끼 이거 맨날 얍삽한 새끼야 이거. 아, 왜? 블랙컴뱃을 나가게 된 경위. 검정이 형한테 연락이 왔죠. 아닌가? 아니, 누구,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야. 근데 검정이 아, 그래서 형이 나한테 얼마 주면 뛸 거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얼마 주면 뛸 거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1500 주면 뛴다, 내가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무슨 선발전 링크를. 근데 내가 말했어, 엄청한테.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고 나한테 선발전 링크를 나한테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형한테 그대로 딱 선발전 신청했어요? 이러고. 웃으면서 보냈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새끼가 나한테 그 영상 나오기 이틀 전에 나한테 문자가 딱 왔어. 정확히 이틀 전에. 저녁에 한 6시쯤에. 토요일 날 어디로 정장을 입고 오라는 거야. 그 이틀 전에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이 새끼 진짜 나한테 1500 주려고 그러나? 그럼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정장 입고 그때 갔지. 갔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면 이거 다 작전인 것 같아, 이 개새끼가. 이 새끼가 존나 건방진 이유를 알려줄게. 예의가 아닌 이 새끼는 선을 넘었어. 이 새끼는 좀 쳐맞아야 돼, 이 개새끼는. 사람을 거기까지 불렀고, 아니, 내가 뭐, 그걸 떠나도 내가 뭐, 내가 방태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애들이라도 불렀어. 영상을 찍었어. 그럼 차비라도 주던가 돈 몇십만 원이라도 챙겨줘야지 정상 아니야? 그지, 그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이 씹새끼, 한 푼도 안 줬다니까? 거기다가 또 나를 부를 거면 씨발 막 처음부터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부르든가. 그냥 씨발 1500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 불렀으면 씨발 놈. 그러면은 이 새끼는 지금 그런 걸 다 이용해 먹는 거지. 아이 씨발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게다가 도와준다는 갔던데. 내가 희생해서 그러니까 그런 족 같은 소리만 하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방태현을 한 나 도와주고 싶어서 불렀다 이런 족 같은 소리하고 앉았고 이 씨발 새끼 개새끼 이 새끼 존나 양아치 새끼니까 진짜 이 검정 씨발 새끼 너 검정 씹새끼야 너 지금 너도 보지? 아 넌 진짜 넌 씹새끼 넌 아 냄새 띄지 마라 이 개새끼야. 뭐 이 정도면 사실 제가 굳이 해명 영상 안 찍고 그냥 바로 법적 대응할 수준인데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 바로 법적 대응할 거고요. 그런데도 해명 영상을 왜 찍냐? 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억울한 게 굉장히 많지만 이번 건은 조금 공론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별로 큰 사건도 아니에요. 심플하죠, 굉장히. 방태현 씨의 주장은 뭐예요? 제가 본인을 섭외를 해놓고 약속한 섭외료, 출연료를 안 줬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약속해놓고 안 줬다. 그래놓고 컨텐츠에 다 쓰고 자기를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나는 당신을 섭외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영상을 찍으세요. 왜 이렇게 감정적입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행동하면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그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시면서 또 깨달아야죠. 지금 방태현 씨는 주라벨 씨한테 전달을 잘못 받고 그런 영상을 찍고 감정의 분노가 차오른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을 하십시오, 항상. 자, 주라벨 씨가 맨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촬영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는데 찍어달라고. 저 그냥 흔쾌히 했습니다. 출연료 안 받았습니다. 뭐 열정페이라고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상은 지금 주라벨 TV도 올라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도 이제 연락이 왔었죠. 어떤 걸로?
바로 방태현 씨 자네를 블랙컴뱃에서 뛰게 하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명목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좀 승부조작도 있고 후배 폭행 문제도 있고 전과자라서 이게 프로 무대에 올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근데 파이트머니가 얼마시냐 한번 내가 체크해 보겠다 했는데 그때 말했던 게 1000에서 1500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트머니 문제 없다. 왜냐? UFC 갔다 왔던 선수고 우리가 그때 딥 대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딥의 세 체급을 다 먹어버린 선수지 않습니까? 방태현 씨가. 그래서 오케이 선수적 가치에서 1000에서 1500? 그건 인정한다. 그건 문제 없는데 일단 그 논란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한번 더블 체크를 해야 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태현 씨에 관련된 모든 영상들이나 기사들을 봤죠. 그리고 방태현 씨 제가 옛날에 일반부에서 운동했을 때 코치님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그래서 방태현 씨를 조금 더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모르니까 또 영상 자료도 다 찾아봤죠. 그랬을 때 제가 내린 결론 뭡니까? 이 사람 그래도 조금 억울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이 출연을 해서 승부 조작이나 그런 폭행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경각심을 알려주면 오히려 이거는 공익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업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라벨 씨가 바로 카톡이 왔죠. 자 선톡이죠. 11월 20일 지원서를 당신이 보내고 난 다음에 정확히 7분 뒤에요. 지원서도 당신이 보낸 거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7분 뒤 6시 20분에 이번 태원이한테 블랙컴뱃 넣어보라 했는데 지원서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서 더 유명한 일본 킬러요.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게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때 언젠지 말했죠. 아까 방태현 선수 파이트머니 얼마라고 했었죠? 1000에서 1500 정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파이트머니는 문제없는데 승부조작 경력이 문제군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거기서 토너먼트에서 경쟁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알고 있네요 이 오디션의 취지를. 제가 무슨 방태현 씨한테 갑자기 이틀 전에 문자를 해가지고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저희는 항상 블랙컴뱃에 뛸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청탁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방법이 세 개예요. 하나 프로디션,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세 번째 비긴즈. 이 세 개를 통해서만 오직 출전할 수 있는데 방태현 선수가 뭐라고 특혜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승부조작 경력이 문제니까 검토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주라벨 씨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경쟁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너먼트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고 국대 선발전 모집 영상도 본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링크에 지원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저한테 카톡을 한 거겠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본인이. 이미지 바뀔 것 같은데 어차피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겨서 딥 대항전에 국가대표로 프로 경기로 출전해야지 파이트머니를 1500을 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카톡한 것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그딴 영상을 찍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내부 상의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 중에 방태현 씨를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직원이 방태현 씨한테 합격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오디션 합격했다고 오라고. 방태현 씨는 그러면 본인이 지원서를 썼으면 모집 영상도 보고 했었어야지. 촬영 당일날 제가 물어보니까 모집 영상도 대충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골라놔도 모집 영상 다시 보시라고 했죠. 지금 오디션 참가자들은 모집 영상 다 보고 출연료나 이런 거 없이 오디션의 명목으로 와서 뽑히면은 혜택 다 주어지고 그때 그제서야 파이트머니 다 주어져서 대표로 나가는 거 다 알고 참가했는데 본인만 그거 모르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모집 영상 안 보셨냐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라 했잖아요. 입장실에 벌써 찍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확인 안 하고 다 지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당신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지원자 중에 여기 뽑히고 싶은 사람 한 자리는 안 뽑힌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뛰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입장실 찍고 안 나와버리면 욕 더 먹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 했어요. 여기서 이기고 우승하면은 파이트머니 다 약속한 대로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딱 봤을 때 같은 지원자들 봤을 때 본인이 이길만 하니까 참가해가지고 진 다음에 안 뽑혀놓고 지금 무슨. 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저에 대한 저격 영상이 올라왔다 했을 때 기회를 드렸습니다. 전 항상 같아요. 블랙컴뱃 출범 전에 그 정모모 씨가 저 저격했을 때도 똑같았었죠. 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연락을 해서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증거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기회를 줬습니다. 카톡 일십했잖아요. 왜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하면 제가 후달려서 연락하는 건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를 준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 틀렸죠?
황태현 선수 제가 섭외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이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기회 달라고. 그래서 엄청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아는 방태현 선수는 또 이 사람은 순진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기용했던 제 잘못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본인이 했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도 죄책감도 없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이 잘못했다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검정이 밤길 조심해라 격투기 대회 같은 데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협박을 합니까? 격투기 선수였던 사람이 그리고 바로 하는 얘기가 아 저를 패하겠다. 넌 뒤졌어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존만한 새끼 넌 진짜 어쩐지 씨발 새끼 생긴 것도 족같이 생겨가지고 존나 깐죽깐죽 씨발 새끼 존나 까불더라고. 미친 새끼야 이거 족같은 새끼야 이거. 넌 내 눈에 뜨지 마. 어디 혹시 격투기 뭐 관련된 데 와서 근처에 있으면 씨새끼야 내 눈에 뜨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이거 어떡하지 씨발 새끼 이거를 팔 수도 없고. 너는 망해라 이 개새끼야. 너는 조만간 망해라. 이 새끼는 진짜 한번 패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폭행 전과가 있는데 또 사람을 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로 뱉고 그것도 영상에 찍어서 그걸 모든 대중들한테 노출시키고 저한테 협박을 합니까? 그리고 교통비 거마비 이거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검정님 이거 혹시 교통비 나옵니까? 그럼 전 물어봐요. 교통비 얼마나 들었냐고. 그럼 청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통비를 지원을 받고자 물어본 사람 중에 우리 역대 컨텐츠를 찍은 그 사례 중에 한 번도 교통비를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다 물어봐요. 뭐 맨 마지막에 검정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제보해달라고 했죠? 제보 하나도 안 들었을걸요? 페이 보내라. 그냥 페이 보내고 블랙컴백 선수들 중에 방태현한테 공감하는 사람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고 저 쓰레기 새끼의 거만함 처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야! 너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돈 보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컴백 출범 전에도 일 있었을 때는 제가 그냥 사과만 제대로 하면 용서해준다 하고 그거 법적 조치 안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도 안 뜯어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해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 지금은 무채색 필름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회사가 없었어요. 지금 블랙컴백은 일정 금액의 가치를 하고 있는 엄연한 법인 회사고 여기에는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나는 받아줄 마음이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건 나만의 피해가 아니니까. 파이트머니 많이 주기로 원래 블랙컴백이 유명하게 내 앞에 다 구라야 병신 같은 새끼 이 씨발 새끼 뭘 그런 척을 하려는 거겠지 씨발 새끼 줄 리가 없어 이 조만한 새끼가. 나도 영상 검정이랑 한번 찍었지만 블랙컴백 선수들의 대우를 위해서 어깨 최고의 그 금액을 따볼 나는 그 말 자체도 설정이라고 생각해. 이 새끼가 그것도 사기를 약간 치는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상에서? 블랙컴백 파이트머니 그거 많이 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걸? 그럼 그 정도의 파이트머니와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들의 명예는 뭐가 됩니까? 파이트머니가 부당하면 저희한테 파이트머니를 받는 선수들 중에 그런 내부고발이 나왔겠죠. 그런 선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블랙컴백 이사회 투자자들 그냥 당신은 그들한테 다 피해를 입힌 겁니다. 회사 이미지와 가치는 떨어졌고 당신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다 실추됐습니다. 명예도 실추됐고요. 당신은 말 잘했습니다. 아 검정아 너가 미안하단 마음이 있다면 돈을 보내라? 저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이 블랙컴백 선수들과 이사진들과 투자자들한테 이 블랙컴백 회사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배상금을 보내보십시오. 미안한 만큼. 일단 첫 번째 영상 내리세요. 그 가짜 찌라시로 점철된 그 감정적 욕설로 도배된 거급한 그 영상 내리시고 진심으로 사과 영상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계 사람들 진짜 선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들 제가 그냥 친절하게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간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나다 싶으면은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검정이 화이트머니 주는 거 대우해 주는 거 선수들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찌라시가 또 많이 이런 가짜뉴스들로 많이 퍼지는데 믿음이 안 가면 다른 단체로 가세요. 저도 이제 저를 믿을 만큼
2년 동안 증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격투기판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혁신해 나갈 겁니다. 이참에 기강을 아예 다 잡아야 되겠어. 예. 다 그냥 이 호의를 권리로 알고 기한은 3일 주겠습니다. 3일 안에 제가 제시한 거 다 하십시오.